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세운병 김과장이 알려주는 교통사고 이것이 궁금해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전에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산재라든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얘기 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같은 경우 사고 나시면 대처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대부분 요즘 아실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보험사가 대행해서 모든 걸다 처리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전화만 해도 모든 게다 처리가 되니까 뭐 어려울 거는 없겠죠. 대신에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궁금한 사항, 제가 근무하면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분이 많이 물어봤던 사항들 몇 가지만 꼽아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이나 뭐 아시는 이제 모든 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1번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프지는 않은데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된다고 하면 사고 직후 바로 받는 거를 좀 권유를 좀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당일날 아프신 경우가 많진 않고요. 왜냐면 긴장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고 보통 다음날이나 2, 3일 뒤에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첫날은 안 가게 되는데요. 아프면 오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 오시면, 더 치료가 빠르게 하고 후유증도 없도록 이제 치료가 계속 후속 조치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리고 당일날 오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고 오시면 대인, 대물 이렇게 자동차는 나눠지게 되는데 사람에 대한 치료, 차에 대한 수리에 대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대부분 대물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쪽 차주분한테 교통사고 났을 때는 병원 갈 거니까 같이 대인 접수도 같이 부탁을 하게 되면 병원 왔을 때또 원활하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팁이겠죠. 그리고 너무 늦게 시간이 너무 지난 후에 오시게 되면 경증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날 사고 난 다음 날 이제 당일날 오시거나 다음 날 오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두 번째예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CT하고 MRI 촬영은 언제 하나요? 물어보세요. 대부분 이제 병원들 가시면 우리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근데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발에서 사실 찍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사 선생님 소견에 따라서 바로바로 찍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못하다 보니까 바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가지를 얘기 드릴 텐데 CT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상 확인이 좀 불가능하시거나 뭔가 이제 뭐 만약 이제 갈비뼈 같은 데는 엑스레이상으로 판단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 말고 이제 CT를 찍어서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CT 같은 경우는 바로 촬영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주치의 원장님의 소견에 따라서 C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찍고 난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우리 MRI예요. MRI가 참 찍으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은데 뭐 아시겠지만 MRI 같은 경우에는 고가다 보니까 이거를 뭐 병원에서도 남발해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생명에 위급함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바로 찍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 진료 후에 우리 2주간은 뭐 물리치료라든지 약 처방이라든지 최대한 해볼 수 있는 치료는 해보고 그 다음에도 이상이 있거나 아프게 된 경우에 MRI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은 무조건 정도로 치료를 해셔야 우리 MRI를 찍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해야지 본인이 찍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촬영은 안 되니까 그거를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제가 이제 광명세원병원도 우리 양해약이다 보니까 우리 한방병원에 대해서 이제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교통사고 치료는 우리 한방이 좋다던데 진짠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사람에 따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이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그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되세요. 양방의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본인 증상에 맞는 전문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두 번째죠. 우리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합니까? 물어보는데 경증 환자도 1차적으로는 우리 의원이나 병원으로 양방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검사 결과상 이상은 없지만 통증이나 이런 아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 한방 쪽으로 가셔가지고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약이라든지 하시는 경우에는 그거는 괜찮고 추천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최초 우리 사고가 났을 때는 양방병원 우리 병원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증은 상관없지만 우리 중증 환자의 경우 필히 우리 먼저 병원이나 응급실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우리 네 번째죠. 합의 전에 퇴원하면 불이익이 있다? 대부분 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상담을 저희 자동차 보험 환자분들 상담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보통 입원해서 합의해야 손해보지 않는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입원 중에 합의를 보면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보는 거죠. 당연히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합의를 보면 금액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원 시에 우리 휴업 손해가 발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도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손해는 없지만 휴업 입원했을 때는 이제 휴업 손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입원 기간에 만큼 이제 그 합의금 될 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일찍 퇴원하시거나 입원 중에 보시거나 하면 더 짧겠죠. 최대한 퇴원하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치료를 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 없으세요. 왜 그러냐? 너무 일찍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그냥 입원해서 뭐 조금 돈 더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합의 보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환자분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치료를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합의하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는 게 실무자로서 당부 말씀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치료를 받고 합의는 보시는 게 좋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우리 마디모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마디모가 무엇인가요? 물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예전에는 잘 안 했는데 요즘은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뒤에 이제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입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마디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마디모 프로그램은 뭐냐? 그 환자분의 치료라든지 우리 합의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는 가해자가 이제 경찰서 교통조사기에 의뢰해가지고 국과수에 신청하게 되는데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이제 3차원적으로 다시 재현해서 사고 원인이나 과실 여부 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최근 이용자가 물론 이제 많이 많아지고 있긴 한데 마디모에서 우리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과 이제 인과관계가 많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고스란히 치료비라든가 합의금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반납해야 되니까 너무 과하게 입원하시거나 그런 거는 좋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마디모가 한다 그러면 무슨 그 슈퍼컴퓨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평균적으로 사고 유형을 분석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고 당시에 운전자의 자세나 아니면 팔, 다리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틀려지실 수도 있고, 사고 나면 보험 출동팀, 우리 현장팀이죠. 현장팀이나 아니면 경찰서 또는 병원에서 우리 사고 당시에 그 당시에 대한 거를 얘기를 똑바로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자세하게 좀 진술하시거나 병원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를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마디모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우리 마지막 우리 요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은근히 뺑소니 당해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뺑소니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보통은 다들 잘 모르시는데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업이 있으세요. 우리 뺑소니 당한 경우에는 보통 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신고도 못하고 접수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차로 하시거나 치료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보통 그 정부 보장 사업,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뺑소니 당했다, 우리 정부 보장 사업 지금 되는 데가 어디 있냐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 매년마다 우리 맡아서 하는 보험사가 다르기 때문에 필히 한번 물어보시는, 병원 가서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 보통은 일단 보장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동차 보험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치료도 받고 합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사고가 나셨으니까 경찰서 가셔서 뺑소니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고 띄워달라고 하시면 그거 갖고 해당 우리 정부부장 사업하는 보험사에 진단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거기서 접수해서 똑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 당하셨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쪽에서 우리 서류 떼다가 병원 오셔서 동일하게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제가 일단은 뭐 두서없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제 중간에 섞이고 막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잘 못 이제 일반적으로 대답할 거랑 이제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영상 같은 거 한 번씩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가 더 이제 이득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이제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희 광명세원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뭐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광명세원병원 전화하셔가지고 자동차 보험 담당자 찾으시면 제가 받으니까 우리 김과장이 받으니까 연락해 주시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동영상 이쪽에서 마치겠고요. 나중에 또 그 케이스가 또 있다 그러면 아니면 또 궁금한 사항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 몇 개 뽑아가지고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제작할 테니까 그때 네, 참고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명세운병원 김과장이었습니다.